아니, 어디가 산티나? 친구 아니냐고! 야! 손틈새로 비치는 아이유 참 좋다! 안녕하세요, 유엔아입니다. 저는 유엔아 1기. 친구들한테는 줄여서 아빠, 아이유 빠돌이라고 불리는 허윤찬입니다. 저는 옆에 있는 놈 때문에 아이유 입덕하게 된 윤민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집에서 몇 개 챙겨온 아이들 굿즈들인데요. 그때 아이유 너랑 나 때 앨범인데 비닐을 뜯는 순간 왠지 얘가 진짜 먼지가 돼서 사라질 것만 같은 느낌? 응원봉 이거는 마이크 모양이라서 더 너무 예쁘고 저는 지금 가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굿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만져보자. 떼탄다. 한 번만 만져. 떼탄다. 됐어 됐어 됐어. 아니. 아 만져봤잖아. 한 번만 됐어, 해줘. 됐어, 됐어. 사세요 하나. 아이유 이름 겁나 산티나. 저기요 잠시만요. 아 진짜 아이유 이름 뜻이 뭔지는 아세요? 알파벳 I 그리고 U.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. 리메이크 앨범 만들면서 과거와 지금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잖아. 가을 아침 막 이런 노래 나오는 거 듣고선 엄마와 자기가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는데 어디가 산티나? 니가 완전 잘하고 있는데. 아이유는 우리의 모두의 아이유입니다. 뿅. 아이유 팬덤이 유엔아였어? 언제부터 유엔아였음? 크크크. 팬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. 이건 뭔 뜻해? 아 욕해도 되나요? 팬덤이 없다고? 팬덤이? 친구 아니냐고? 팬덤이 아예 없었으면 아이유 티켓팅이 그렇게 매진이 되지도 않았어. 맞아. 그럼 응원봉은 왜 만드니? 팬덤이 없는데. 전 낭비지. 팬덤이 없으면 우리가 왜 여기 있겠어 지금? 팬덤이, 맞네. 우리가 팬덤이에요 우리가. 아이유 다이어트 하나. 뭔? 나는 솔직히 무한도전 안 보시는 분 없잖아요. 맞아. 그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이렇게 하나가 더 보이는데 그분입니다. 아이유가 다이어트를 안 한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유지환 님한테 다이어트 안 하냐고 뭐라 그러시는 맞아. 거예요. 두 분 같이 돌려가려고 하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. 타격감 없죠 이런 거? 전혀 없죠. 이런 거는... 이거를 악플이라고 하기엔 이거는 악플은 그분 너무 착하시네. 아니고... 빨리 넘겨 이런 거는. 동생도 무시하는 아이유. 아니 난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워. 그러니까 솔직히 현실 남매들 다 이렇지 않습니까? 야 했는데 대답 안 하기 일쑤고 전화 걸어도 아 씨 아우 잠깐만 너무 머리 흐려서 아 씨비 이러면서 전화 안 받고 아 또 왜 뭐 이런 식으로 맞아. 다 그렇잖아. 동생도 무시한다기보단 현실 남매 느낌으로 현실 남매. 귀엽게 봐주세요. 빵! 아이유가 그려진 소주병을 보고 외국인이 술병에 비아 찾기 하냐고 물어봤다는 썰이 있음. 우리도 솔직히 외국인들 얼굴 보면 나이 가늠 잘 안 되잖아요. 소주 광고 모델은 항상 톱스타만 하는 그룹인데 아이유는 이미 톱스타로 인정을 받고 있는. 말 나온 김에 촬영 끝나고. 너무 아저씨 같나? 아이유 연기 특징 눈만 크게 뜸 크크크. 의지간이 못한다. 근데 드라마 왜 나오는 거지? 일단 눈은 원래 커. 그러니까 나 그 얘기 안 했어. 처음에 할 때는 좀 못할 수도 있죠. 근데 점점 지나면서 너무 잘하고 지금 나의 아저씨 보셨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여기서 지금 못 들어주시나? 할머니랑 막 수화하면서 막 울면서 연기하는데 막. 진짜. 잠시만 끊었다 갈게요. 빵. 그날엔 광고 동안 거슬려. 꼭 저렇게 속삭이면서 해야 됨. 직장인 여러분. 저녁에 있는 사 보내고 계실까요? 제가 힘이 돼드릴게요. 벌써 힘든데. 소리만 들어도 이미 아, 약 안 먹어도 돼. 약 안 먹어도 돼. 이미 나았어. 이렇게 속삭여 달라고 광고주님이 요청을 하셔서 아이유가 하는 거지. 뭐 아이유가 맘대로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우리도 속삭이면서 이렇게 아이유는 사랑입니다. 아이유 근데 히트곡이 뭐였... 뭐였더라? 혹시 한국인이 아니신가? 외계에서 오신 거 아닐까? 이거는 밖에 나가면 들려 일단. 히트곡을 읊어드리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뭐 좋은 날, 너랑 나, 스물셋, 뭐 분홍신 이거는 그냥 뭐 누구나 다 알만한 것들이고 멋있다 아이유. 얼마나... 그래서 아이유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. 아이유 대체 뭘 보고 좋아하냐? 아티스트인 척하는 그저 그런 아이돌인데 레알. 잠깐만! 한 방울. 원샷 가능합니까? 너가? 가능합니다. 원샷 해보시죠. 아? 아? 뭐라고 했어요?
노래 보고 얼굴 보고 좋아합니다. 뭘 솔직하게. 보고 좋아하겠어. 작사 작곡하는 노래들 선우정아님이나 직후 새 앨범 수록곡에 이제 아이유가 피처링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아이유의 아티스트성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으면 아이유 안 불렀겠죠. 진정한 대변인이신데. 논리 짱이었다. 진정한. 악플도 관심이니까 너무 나쁜 면만 보기보다는 아이유의 좋은 면들을 더 많이 봐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야? 뭔가? 이거 반쪽에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야? 아니 그냥 놔줘. 걸기 싫으면 놔줘. 아니, 못 걸겠으면 놔줘. 내가 다 가질게.